중2 선주 중 6과 대아파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Conversation 뭐 계획 말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 정하기 뭐 할 계획이다 그랬더니 뭐 그렇다면 언제 뭐 어디서 뭐 할래 이런 게 쭉 이어지겠죠.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I'm planning to see a movie this Saturday가 보이네요. I'm planning to see 그래서 I'm planning to see 뭐 일단 be planning to do죠. be planning to do 뭐뭐 할 계획이다 뭐 같은 표현으로 be going to 있다는 거 1학년 때 다 했던 내용이죠.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뭐뭐 할 계획이다. I'm planning to see a movie 했으니까 영화 볼 계획이다. 나는 영화를 볼 계획이야. 뭐 this Saturday라는 표현 뒤에 붙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be planning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의미로 미래의 계획을 말할 때 쓰이며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의 be going to 일단 be going to 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be supposed to do도 같은 표현입니다. be planning 과 세 가지 표현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be supposed to do 같은 표현이고요. 뭐 be trying to do도 뭐뭐 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뭐뭐 하려고 뭐뭐 하는 것을 애쓰는 중이다. 자, 노력 중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뭐뭐 하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계획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be supposed to do, be trying to do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때 쓸 수가 있다. be going to do 중1 때 배웠던 be going to do는 현재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차이점이냐? will하고 차이점입니다. will은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막연한 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연한 미래라든지 또는 뭐 어떤 약속이라든지 의지 같은 것들 뭐뭐 할 테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미래예요.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은 뭔가 실현 가능성 여부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것들은 계획이라고 해요. 계획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보고 계획의 미래라고 합니다. 뭐 계획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어떤 시점이 되면 미래 어떤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어떤 미래 사실이나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은 will보다는 be going to do로 뭐 나는 내년에 뭐 16살이 될 거야 뭐 I'm going to be 16 이런 것들 뭐 사실이죠. 미래 future fact죠. future fact 뭐 내년에 뭐 16살 17살이 될 거야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 계획이야 이런 것들은 be going to do로 표현합니다. 미래 행위를 언급할 때 쓴다. 계획되어 있는 미래나 미래 future fact나 plan을 얘기할 때 be going to do를 쓴다. future fact 반면에 어떤 의지라든지 promise 같은 거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할 텝니다 뭐뭐 할 테다 뭐뭐 할 거니 이런 것들 그럴 생각 있냐 그런 의지가 있냐 라고 물어볼 때는 반면에 will을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되었거나 결정된 일에 주로 쓰이며 이 계획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계획된 미래라든지 또는 미래의 future fact 의도한 일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실임을 강조한다. 계획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 먼저 살펴보면 나는 오늘 밤에 외식할 거야. 우리 새 차 구입할 거야. 나는 이번 주에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할 거야. 전부 다 planned future를 얘기한다. 뭐 오늘 밤 외식할 거다. 새 차 살 거다. 방문할 거다. 이것 전부 다 계획되어 있는 미래죠. I'm going to eat out tonight. We are going to buy a new car soon. I'm planning to visit my grandparents this weekend. 이런 표현들. 그래서 계획을 묻는 표현에 뭐 Are you planning to take a dance class? 라든지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라든지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re you planning to take a dance class? 뭐 무용 수업 받을 계획이니? 뭐 Are you? 라고 물었으니까 Yes, I am planning to do that. 뭐 I am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Are you planning to invite him? 그를 초대할 계획이니 To your birthday party 너의 생일 파티에 뭐 Are you planning to do니까 Are you going to invite? Are you trying to invite? Are you supposed to invite? Are you trying? 뭐 Are you 뭐 여기 Are you supposed to만 빠졌네요. 뭐 Are you supposed to도 PPOSED to invite him to your birthday party 이런 표현들로
뭐뭐 할 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핵심 체크 풀어서 카톡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정하기. 대표 표현이 나오네요. What time and where? 몇 시와 그리고 어디에서 이러고 있네요. What time and where should we meet? 어디서 또 몇 시에 우리가 만나야 될까? 그랬더니 뭐 제안하는 표현이죠. How about doing? 해서 How about doing? How meeting at 2:30? 2시 반 어때? 만나는 것 어때? 동명사 How about 뒤에 전치사 뒤에 만나는 것의 형태 meet이 아니고 to meet도 아니고 meeting의 형태 동사 형태 조심해야죠. In front of Star Movie Theater. Star Movie Theater 앞에서 How about meeting at 2:30? 2시 반에 만나는 것 어때? Okay, see you then. Okay. 그래서 함께 가자고 뭔가 하자고 제안할 때 Do you want to go with me? 뭐 Do you want가 되면 당연히 Would you like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건 어때? How about joining me? 뭐, what about joining me? 도 똑같이 되겠죠. 나와 함께 하는 건 어때? What about joining me? How about joining me?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약속이나 장소를 정할 때는 또 What time and where? 뭐, when should we meet? Where should we meet? 이렇게 할 수도 있게요. 그 다음에 make it이란 표현 나오는 make it. make it은 시간 약속을 지키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것을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에서는 시간 약속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make it at 5? 뭐 5시까지 뭐 우리 뭐 그 약속 장소에 나올 수 있겠니? 뭐 이런 의미입니다. can you make it at 5? 뭐 5시에 만들 수 있겠니? 이런 게 아니고요. can you make it at 5? 뭐 5시에 시간 약속 지킬 수 있겠니? 뭐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만날래? 뭐 shall we?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또는 뭐 당연히 let's meet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let's meet.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뭐뭐 하자라고 얘기할 때 Let's meet at 5 at the library 뭐 이런 식으로 Let's meet at the library at 5 뭐 이런 식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 정하는 것들 모아놨네요. When should we meet? Let's meet at 5? How about 5 o'clock? 뭐 여기다가 만나는 것이라는 의미의 meeting 집어넣을 수 있겠죠. How about meeting at 5 o'clock? 이때는 전치사 at이 필요합니다. 뭐 how about at 5 o'clock도 되고요. how about 5 o'clock 또는 how about at 5 o'clock how about meeting at 5 o'clock 그 다음에 what time should we meet can you make it at 5 뭐 make it 아까 얘기했죠. 시간 약속 지키다 5시에 시간 약속 지킬 수 있겠니 can you make it at 5 5시에 만나는 것도 쭉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표현에 대해서 뭐 수락할 때 오케이 뭐 sure alright Sounds good. 뭐 이런 것들과 See you then. 그때 보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절할 때는 I'm afraid I can't. I'm sorry but I can't. 이런 표현들. I'm afraid I can't. I'm sorry but I can't. 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약속을 바꾸는 거죠. I'm afraid I can't. How about that for? 내신 어떨까? I'm sorry but I can't. Make it at 3. 뭐 3시에는 안 되겠어 이런 표현이죠. Sorry but I can't make it at 3. 3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할 때 그 다음에 뭐 약속 정할 때 왜 장소 Where should we meet 이라든지 Let's meet at the library 뭐 How about 도 가능하겠죠. What about How about At the library 이것도 마찬가지 meeting 집어넣을 수 있고요. What about meeting at the library How about meeting at the library 그 다음에 뭐 shall we도 가능하죠. shall we meet at the library 이런 식으로 뭐 물음표로 끝나는 거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음표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합시다 하는 표현들 let's meet at 3 같은 것들도 있고요. Shall we가 빠졌네요. Shall we meet at 3?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Shall we meet at 5? 5시에 만날래? 이런 표현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뭐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핵심 체크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대화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girl과 boy가 대화를 하는데요. I am planning to go to a piano contest, concert this tomorrow. 오늘 뭐 내일 피아노 콘서트에 갈 계획이다. 여기 주요 표현이죠. Be planning to 뒤에 동사 원형 뭐 going to, I'm going to go도 가능하고 있고요. I am supposed to go라든지 supposed to go, supposed 또는 뭐 I'm trying to go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I'm trying to go to a piano concert tomorrow.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Do you want to go with me, Kevin? 예, 보이의 이름이 케빈입니다. 어떤 여자애가 케빈 보고 뭐 내일 피아노 콘서트 갈 계획인데 뭐 같이 갈래? Do you want to go with me, Kevin? 그랬더니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Sure. 그 다음에 시간 약속.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 만나야 될까? The concert begins at 7 o'clock. 7시에 시작된다. 뭐 여기에 시제에 잠깐 주목해보면 이제 뭐 7시에 시작된다라는 게 사실은 내일 7시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래죠. 하지만 이런 걸 보고 타임테이블 상에 시간표 상에 테이블이 표란 뜻도 있죠. 시간표 scheduled future라고 합니다.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미래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테이블 상의 future, 시간표 상에 있는 뭐 콘서트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7시에 시작이라고 시간표에 타임테이블에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타임테이블 상에 있는 미래는 현재 시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concert begins. 왜냐하면 fact이기 때문에 7시에 시작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The concert begins at 7 o'clock, so let's meet at 6 at the bus stop. 그러니까 뭐 버스 타고 가는 시간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6시에 만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자고 뭐 콘서트장에서 만나자고 안 했습니다. 버스 타고 같이 가자고 1시간 전에 7시에 시작되니까 So the concert begins at 7 o'clock, so let's meet at 6 at the bus stop. Okay, see you then. 뭐 then은 at that time이고요. 내용상 at 6 대신 왔죠. See you at 6 at the bus stop. 뭐 이 뒤에는 see you then and there가 생겼죠. 그때 거기서 보자. See you then and there. 뭐 그리고 then은 at 6고 there는 at the bus stop 대신 왔죠. Okay, see you at 6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6시에 만나자. 오케이.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요. 그 내일 피아노 콘서트 갈 계획을 하고 있는 애는 케빈이 아니고 어떤 여자애입니다. 여자애가 tomorrow 내일 피아노 콘서트 갈 계획 중 I'm planning to go to a piano concert tomorrow. 그다음에 케빈도 보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죠. Do you want to go with me, Kevin? 그랬더니 케빈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sure. 그다음에 시간 약속 잡는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What time should we meet? 오케이. 그래서 뭐 when shall we meet 해도 되겠죠. When shall we meet? 언제 만나야 될까? 그래서 6시에 만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6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고 얘기할 건데 콘서트가 7시에 시작되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뭐 넉넉잡아 1시간 정도 걸린다. The concert begins at 7 o'clock, so let's meet at 6 at the bus stop. 뭐 전치사 at 들어가서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 어디에서 몇 시에 할 때 전치사 at을 다 쓰죠. See you then and there. 그때 6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let's meet 같은 경우에도 함께 하자고 이것도 제안하는 표현이죠. 뭐 let's 대신에 그리고 또 여기 물음표라면 뭐 how 그리고 meet이 아니고 meeting이라면 how about meeting at 6 at the bus stop 이렇게 물음표 할 수도 있고요. But shall we meet at 6 at the bus stop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Shall we meet at 6 at the bus stop? Let's meet at 6 at the bus stop. 뭐, 그다음에 How about meeting? What about meeting at 6 at the bus stop? 뭐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쭉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 그렇다면 얘들이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심화학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카드 다 암기하셨죠? 본문 내용. 쭉 깨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isten and Talk A1이었고요. 그래서 난 내일 피아노 콘서트에 갈 계획인데 같이 가고 싶냐라고 이름 모를 거리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리 얘기를 일단 계획만 하니까 I'm planning to go. I'm planning to go. I am going to go. I'm supposed to go. I'm trying to go to a piano concert tomorrow. 이렇게 얘기하죠. I'm planning to go to a piano concert tomorrow. 그다음에 Do you want to go with me? 제안하는 표현. Do you want to go with me, Kevin? 이렇게 얘기하죠. I'm planning to go to a piano concert tomorrow. Do you want to go with me, Kevin? 네, okay, sure,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약속 잡는 표현으로 넘어가죠. Okay, sure, 그리고 boy, Kevin이. 그 다음에 시간, what time, when 하겠죠. What time should we meet, shall we meet? 하고 있죠. Sure,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 만나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가 몇 시에 시작하니까 1시간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The concert begins. 현재 시제로 거리 얘기합니다. The concert가 begins 한다. At 6 o'clock에 7시 정각에. 그러니까 So 그 다음에 뭐 Let's meet. 여기에 뭐 만나자 했으니까 마침표로 끝나는 제안하는 표현 Let's meet죠. Let's meet. 그 다음에 At 6 at the bus stop 이러죠. At 6 at the bus stop. The concert begins at 7 o'clock. So let's meet at 6 at the bus stop. 오케이.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See you then. 그때 보자. 케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Okay. See you then. 오케이. 그래서 케빈과 어떤 여자아이는 내일 7시, 내일 참 6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납니다. 왜? To go to a piano concert 하기 위해서 함께 together. 뭐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심화학습에서는 예, 계획 말하기죠? 그렇죠. 피아노 콘서트 갈 계획이다니까 I am planning이겠죠. 뭐 물론 going to라든지 trying to라든지 supposed to도 다 가능합니다. I am supposed to go to a piano concert tomorrow.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go with me?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뭐 want나 would like는 똑같이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했죠. To go with me, Kevin. Okay, Kevin이 sure 한 다음에 몇 시에 만나야 될까? 시간 약속하기니까 몇 시에 만나야 할까? What time이죠. What time should we meet? 물론 shall we meet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What time shall we meet? 오케이. 그래서 미래 사실을 현재 시제로 The concert가 뭐한다? begins 한다. 몇 시에? at 7. 그러니까 so let's니까 동서 원형이겠죠. let's meet at 6 at the bus stop. 뭐 어디 몇 시에 어디에서 전치사 at을 쓸 수 있다 했죠. 오케이.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이 시제를 지금 얘기하는 이 시제는 바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얘기하는 거죠. 현재 시제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뭐기 때문에 시간표상 미래 뭐 schedules future 이래도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schedules future이기 때문에 또는 future fact이기 future fact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timetable상 있는 거기 때문에 timetable상 있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밑줄친 부분 여기 얘기하네요. 오케이. 두 번째 밑줄친 거 Let's mee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Why don't we meet이 가능하겠죠. Why don't we meet Why don't we 뒤에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we meet at 6 at the bus stop. 그 다음에 How about meeting이죠. How about meeting at 6 at the bus stop. 그 다음에 We should meet 우리 만나야 돼. We should meet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7시에 시작하니까 뭐 버스 정류장에서 6시에 만나야 돼. We should mee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Okay, see you then. See you at that time. See you at 6 at the bus stop.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다음 대화 내용 파악하기. 오케이, okay, Kevin is going to a piano concert with the girl. 같이 갈 거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They will meet at 6 at the bus stop이 아니고 They will meet at 6, 아니, 7 at the bus stop이 아니고 at 6 at the bus stop이죠. 틀렸죠. 오케이, okay, 두 번째 대화. 오케이, okay, 걸과 보이가 또 대화합니다. 걸이, I am planning to go see cats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날 cats 뭐 이렇게 이탈릭체로 이렇게 써있는 이유가 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cats라는 뮤지컬 이름이죠.
Okay, catch up 계획이야. I'm going to go see. Go see. 뭐 보러 가다란 표현입니다. I'm going to go see 해도 되겠고, go seeing 해도 되겠고, I'm planning to go see catch this Saturday. 이번에는, 아까는 tomorrow였는데, 이번엔 this Saturday입니다. 토요일 날 보러 갈 계획이야. 그 다음에 같이 가자는 표현 또 어김없이 나옵니다. Do you want to go with me? 나랑 같이 갈래? 뭐 계속 이름 안 나오고 있네요. 여자애가 계획 말했고 남자애한테 제안했습니다. You want to go with me? 그랬더니 남자애가 sure. 물론이죠. Of course. Why not? 오케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time and where? 오, 경제적으로 얘기하네요. 시간과 장소 약속을 한꺼번에 합니다. What time and where should we meet? 몇 시 그리고 어디서? What time and where should we meet? 만나야 될까? 오케이, 또 팩트 나오죠. 또 타임 테이블상, 또 시간표상 미래,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musical starts at 3 o'clock. 3시에 시작돼. So 넣을 수 있죠, 아까처럼. So, let's meet at 2 at Dream Art Hall. Dream Art Hall 앞에서 한 2시에 또 뭐, 이번에는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뮤지컬을 하는 장소에서 1시간 전에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Let's meet at 2 at Dream Art Hall. 그래서 캐처하는 장소가 뭐 드림 아트 홀이죠. 그때 great see you on Saturday. 그래서 see you 그때 보자. 뭐 이거 전치사 무슨 캘린더 타임 달력 시간 온스죠. 토요일 날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see you on Saturday.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면 거리 언제 무엇을 볼 계획인데 this Saturday에 캐치 보러 갈 계획인데 남자애한테 제안했고요. 남자애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what time and where should we meet 했더니 뮤지컬이 3시 시작하니까 뮤지컬 하는 곳에서 at Dream Art Hall에서 1시간 전인 2시에 만나자 좋다 그랬고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것들에서 뭐 중요한 표현들 뭐 보면 계획 말하기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쭉 I am supposed to go see. I am trying to go see. I am going to go see. I'm planning to go see. 그다음에 뭐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뭐 또는 how about joining me 이런 것도 가능하죠. 함께 하는 것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How about what about joining me? 나랑 같이 하는 게 어때? 이런 것들 바꿔 쓸 수 있죠. sure. What time and where? 시간과 장소 약속. 뭐 shall we meet? Should we meet? 했더니 뭐 the musical starts at 3 o'clock. Shall we meet at 할 수도 있죠. 물음표로 끝났고 여기에 동사 원형이라면 shall we meet? Why don't we meet? 이런 것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음표인데 meeting이라면 how about meeting? 이런 것들 가능하죠. How about meeting? What about meeting at 2 at Dream Art Hall? 이것들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쉬운 대화죠. 육과 대화 자체가 우리가 다 깊이 있게 다뤘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오케이. 그래서 다음 대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여자애가 또 캐치 보러 갈 또 This Saturday에 거리 얘기합니다. I am planning to go see죠. I'm planning to go see Catch it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 I'm supposed to go see. Catch this Saturday. Do you want to go with me? Shall we go with me? How about joining me?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했죠. Do you want to go with me? 그랬더니 sure.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간과 장소를 한꺼번에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보이가 얘기해요. Sure. What time and where? 하고 있죠. What time and where? What time and where? Should we meet? Shall we meet? Sure. What time and where should we meet? 그랬더니 이제 3시에 시작해서 Dream Art Hall 캐츠를 공연한 Dream Art Hall에서 1시간 전인 2시에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캐츠가 3시에 시작하는 건 타임 테이블상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하죠. 그래서 거리 얘기하기를 더 뮤지컬이 뭐 한다? Starts 한다? Begins 한다? At 3 o'clock에 So let's meet Shall we meet? How about meeting? At 2 at the Dream Art Hall 하고 있죠. At 2 at Dream Art Hall 2시에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고 그렇죠? 그때 보자 그럽니다. 토요일날 보자. Okay, great. See you on Saturday. 전치사 on 쓴다 했죠. See you on Saturday. 이런 대화였습니다. Okay. 그래서 심화학습으로 넘어가면 Okay. 그래서 뭐 I'm going to go죠. I'm planning to go. I'm supposed to go. I'm trying to go. supposed 드고요. trying입니다.
to go see cats this Saturday. 뭐, want 나왔으니까 do you want겠죠? Would you want 나겠죠? Do you want to go with me? 나랑 같이 가고 싶니? 그랬더니 sure. What time and where should we meet? 네, the musical is start 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했죠? At 3 o'clock. 그 다음에 뭐뭐 합시다. Let's meet at 2 at the Dream Art Hall. We'll see you on Saturday. 토요일 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대화 파트 첫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